안녕하세요. 비트원의 소희입니다. 오늘은 비트원 지갑 설치 방법이랑 진행 중인 지갑 가입 이벤트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비트원은 핵심 기술이 담긴 메인넷을 기반으로 바이오 지갑을 구글 플레이에 등재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하시면서 설치와 함께 간략하게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해 볼게요. 여기에서 비트원 월렛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설치 버튼을 누르시고 잠시 기다리시면 설치가 완료됩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 설명에 다운로드 페이지를 링크해드렸습니다. 자, 화면에 이렇게 지갑이 깔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와, 너무 심플하고 예쁘죠? 상단에 바이오 현재 가격과 내 계좌 잔고도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가입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왼쪽에 햄버거 버튼 누르시면 메뉴가 쭉 뜨는데요. 여기서 로그인 버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가 뜨면서 중앙에 사인업 버튼이 뜨는데요. 버튼을 누르기 전 먼저 이메일을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눌러볼까요? 다음 화면을 보니 제가 쓴 주소로 이메일을 보냈다고 나오네요. 이제 이메일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메일이 와 있을 텐데요. 혹시 메일이 안 왔다면 스팸 메일 함도 확인해 보세요. 메일을 열어보니 중간에 커다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메일 인증 버튼을 누르시고 인증 완료 메시지를 확인하신 뒤 지갑으로 들어가 보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철저한 보안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트원 지갑이 아니겠죠? 2단계 인증 절차를 등록해 주셔야 하는데요. 6자리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한 번 더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가입이 완료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지갑 설치하셨죠?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께서 비트원의 모든 서비스를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트원의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이상 비트원의 소희였습니다. 안녕!